자, 그러면 오늘 뉴스 시작을 해드릴 텐데. 네. 아, 뭐 뉴스 때문에 지금 이 티셔츠 입고 오신 겁니까? 네. 아마존? 오늘은 저 내가 이게 옷장을 쫙 보는데 아마존 티셔츠가 있더라. 그래서 야, 이런 날 한번 입어줘야지. 그냥 이게 역사적인 날 아니에요. 베이조스가 자기 생애 최고의 날이라는 거 아니야. 네. 자기가 뭐 세계 최고의 부자 된 날도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실제로 내 생애 최고의 날이다. 기대보다 더 흥분되고 기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날 한번 입어주자. 오늘 아마존 살까요 그럼? 미리 샀어야지. 아, 찍어주신 거 아닙니까 꿈에서. 아, 그래서 아마존의 베이조스.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CEO가 아니겠습니다. 아니죠. 네. 네. 창업자죠. 창업자. 네. 자, 어쨌든 뭐 이제 그 참 이제 우주로 가는 게 이 두 번째죠. 네. 그 사실 리처드 브랜슨입니까? 버진. 버진이 진짜 우주 간 거냐. 이 논란이 조금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어제 이제 베이조스는 100km 이상 고도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 항공우주국, 우리가 잘 아는 나사하고 연방항공국 FAA는 고도 80km까지 이상을 우주의 기준으로 본대요. 이거 미국 기준이라는 거지. 네. 근데 유럽의 국제항공우주연맹은 고도 100km, 이건 카만 라인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를 넘어야 우주로 정의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유럽 기준으로는 나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브랜슨은 왜 유럽 사람이면서 미국 기준으로 했고 베이저스는 물론 이제 두 번째 가니까 아 요건 내가 확실히 해야 되겠다 그러고 100km 갔을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뭐 그 버진의 어떤 기술력이 100km 이상 못 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100km까지 이제 넘어가면서 이른바 극미 중력이라고 하는데 이걸 네. 체험한 뒤로 지구로 이제 귀환을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유럽 그러니까 글로벌 기준으로는 최초의 우주인 이제 민간 차원에서의 우주인이 됐다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됐는데 여기 이제 그 어제 뭐 저는 이제 바빠서 뭐 그걸 이제 실황 중계나 뭐 이런 걸 못 봤는데 남동생이 미리 탄다고 예고를 했죠. 마크 베이조스가 이제 같이 탔고 82살의 여성 우주 비행사 월리 펑크가 같이 탔고요. 네. 그리고 대학 진학을 앞둔 18살짜리 네덜란드 청년 올리버 데이먼이 함께 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데이먼 부모님이 부자인가 봐요. 데이먼이 18살인데 블루 오리진의 첫 유료 고객이래요. 얘는 돈 받고 태워줬다는 거야. 이것도 참 상징적이잖아요. 물론 뭐 다른 쪽으로 뭐 이제 베이조스가 뭘 좀 챙겨줬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첫 번째 유료 고객이니까 사실 그 지난 주인가요? 그때 있었던 어떤 그 브랜슨의 어떤 비행하고는 많이 차별화가 됐다. 유료 고객도 태우고 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조종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우주 조종사. 네. 그냥 완전히 기계의 그 우리 비행기도 사실 조종사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딱 출발할 때 누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자율주행식으로. 네. 그렇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조종사 없는 우주 비행의 타이틀도 가진 거죠. 브랜슨이 했을 때 버진 갤럭티 비행사는 조종사 2명, 기술자, 우주 비행 훈련사 등 총 5명의 전문가가 동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프 베이조스가 무사 착륙을 한 이후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우주여행 꿈을 이뤘다. 생애 최고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주 발사체 이름은 뉴 세퍼드라는 건데 이게 얼마나 이 우주 여행을 한 걸로 저 생각을 해요? 우리 정 프로는. 아, 우주 여행 뭐 되게 짧게 했다는 것 같은데. 10분. 그러니까 출발부터 다 네, 해서 갔다 왔다 10분. 100km를 그냥 쫙 올라갔다 쫙 내려온 거죠? 10분.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상상하는 우주 여행에서 막 별 보면서 막 그런 건 아니고 와 하다가 내려온 거지. 정신없이 막 올라가다가 그렇지. 찍고 내려온 거네. 그랬다고 보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제 그냥 이게 자기 어떤 소년 시절의 꿈을 구현하려고 이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봐라. 이제 내가 이걸로 돈 번다. 아, 우주 시대로 간다. 이제 우주의 이제 식민지 뭐 화성이 유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식민지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이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제 하는데 자기가 먼저 총대를 맨 거고 자기 정말 하고 싶었다 이런 거죠. 근데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또 일론 머스크도 갈라 그러겠죠. 일론 머스크 가죠. 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누가 간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갈까? 우리나라에서 기업인 우리나라 기업인 중에. 제가 볼 때는 정용진 아니면 그렇지. 나도 좀 있으면 내가 왜 정용진 회장 부회장입니까? 그 SNS 계정에 다음은 나야 이렇게 쓸 것 같아. 에? 정용진 아니면 김범수. 김범수? 카카오. 글쎄. 아 거기 좀 그 스타일은 아닌가? 최태원 회장 어떨까? 최태원 안 될 거야. 요즘 아마. 굉장히 그런 활동도 많이 하고 하던데. 아 근데 어쨌든 애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돈을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나도 안 해보던 거 한다. 어? 아니 뭐 그것도 뭐 자기 자유지. 근데 사실은 어떤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어떤 자아실현이 아니라 그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물론 지금은 대표이사를 물러났으면 최대 주주 아니에요. 개인 네.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아마존의 어떤 직원들, 주주 그리고 고객 그리고 아마존을 이용하고 있는 혹은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회 이런 이제 이런 걸 이제 스테이크홀더스라고 하잖아요. 이제 주식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이해상관 관계자들을 항상 배려하는 그런 시도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전을 제시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제프 베이조스에 대해서 뭐 잘 모릅니다만은. 되게 감명 깊었던 거는 제프 베이조스가 본인이 창업해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일궜고 네. 또 현재 세계 최고의 갑부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어쨌든 공식적인 CEO 타이틀을 내려놓고 이걸 준비했고 그러고 갔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1%라도 자기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서 무슨 사고가 났다 이거죠. 그 후폭풍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 대표이사라는 건 그 회사의 지배인이거든요. 네. 뭔가 결정해야 되고 뭐라도 이렇게 그 사후 처리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이제 수년 동안에 걸쳐서 후계자를 키웠고 그분에게 모든 이제 경영의 정권을 넘겨주고 이런 일을 하고 또 새로운 우주 산업을 이제 물론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근데 그런 시도를 하는 거는 참 의미 있는 시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그분은 절 모르겠죠. 예. 네. 누가 전 베이조스가? 예. 네. 뭐 모르죠, 뭐. 네, 그래도 제가 1999년도죠. 99년도에 처음 아마존으로 책을 한번 사본 적이 있었는데. 네. 글쎄 그때 이후로 이 아마존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된 하루 아니었나. 그래서 축하드리고 또 네. 주식도 좀 잘 올랐으면 좋겠네요. 네. 베이조스의 우주 여행 네. 소식이 또 들려왔고요. 전 프로 한번 가자는데 어디 우주요? 아 왜? 아, 저는 그냥 가라고 해도 저는 아직은 안 갈 것 같아요. 왜? 네. 아니 굳이 거기를 또 이렇게 또 애도 있고요 저는. 네. 그래서 조금 저는 베이조스도 애 많을 걸 사람들 좀. 예, 사람들 좀 많이 간 다음에 예. 한번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첫 번째 뉴스는 베이조스 소식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식, 김프로님과 제가 얘기를 했죠. 뭘 걸었지? 그때요? 이긴 사람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크게 한턱 쏘기로 안 그렇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긴 사람. 네. 아이 그런 얘기 어딨어? 현대차 진짜. 노사가 무분규로 예. 잠정 합의를 했군요. 저는 뭐 예상을 했습니다. 이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분위기가 아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이 엄청난 변혁기에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공급 사이드의 어떤 병목 현상 이런 거 좀 극복해야 되는 상황에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을 할 명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아마 무분규 타결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한 건데 그렇게 됐네요. 어제죠. 울산 공장 본관에서 17차 노사교섭을 통해서 무분규로 타결을 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기본급 7만 5천 원을 인상한다. 호봉 승급분을 포함해서. 그리고 성과급 200% 플러스 350만 원. 이거는 뭐 예년에 제가 기록을 다 보지 못했으면 예년에도 다 이런 노사 합의가 대체로 있었죠. 보너스에 대한 거. 그리고 품질 향상 및 재예방 경력금 230만 원 별도로 주고 미래 경쟁력 확보 특별 합의 주식 5주. 지금 23만 원 정도 하잖아요. 120 정도 있네. 주고 그다음에 주간 연속 2교대 20만 포인트. 이게 포인트로 1포인트가 뭐 적은가 봐요. 그래서 20만 포인트면 20만 원 상당이네요. 거기다가 이제 울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울산만 있는 건 아니죠. 이제 현대차 공장이 있는 대부분 그럴 테니까 상품권 또 10만 원 이렇게 합의를 했답니다. 다 돈이네 그냥.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다 돈이네 뭘. 거기다가 이제 3년 연속 파업 없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이게 이 그 특별 협약이라는 걸 하나 넣었어요. 산업전환 대응 관련 미래 특별 협약.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노조 측에서 정년 연장권하고 그리고 이제 해외로 이제 막 생산 시설 옮기는 거에 대한 이제 사측의 어떤 확약 같은 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산업전환 대응 관련 미래특별협약 이렇게 담겨 있는데 자동차 산업이 격변기를 맞아서 미래 준비와 고용 안정을 위해서 국내 공장 연구소가 선도 기지 역할을 지속한다. 해외로 나가는 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여기가 본부다. 네네. 뭐 이런 형태의 협약을 달았다 그래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뭐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노조가 처음에 문제 제기했듯이 공장 시설에 뭐 미국이라든지 특히 요즘 미국 얘기 많이 하니까 그런 쪽에 전격적인 뭐 이전이라든지 해외에만 투자를 하고 한국은 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여기가 본부의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노사 무분규로 된 건 잘 된 것 같고요. 그렇고 어쨌든 저 현대차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지난번 고태봉 센터장도 네네. 의미 있는 얘기들 또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도 저녁에 자동차 또 했고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고용 유발 계수가 가장 높은 산업이죠. 우리나라 제조업 기준으로 한 10% 정도 연관 후방 전후방 하면은 자동차 산업에서 고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네. 그 정도로 사실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뭐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죠. 뭐 수출 금액도 최고 많고 이익을 내는 그런 안목에서는 자동차 저 반도체가 탁월합니다만은 고용 측면에서 그리고 실물 경제에 기여하는 바 왜냐하면 많은 부품사들이 있고 하물며 자동차가 없으면 주유소 이런 게 있습니까? 그죠? 그런 것까지 따지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현대차 노사가 어쨌든 3년 연속 무분기로 했다고 하니까 환영할 만한 일이고 앞으로 훨씬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좋은 노사관계를 맺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무분규로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 두 번째로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뉴스는 재건축 그 2년 실거주 뭐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결국 이제 백지화되면서 전세 가격이 내렸다는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재건축해서 저 조합원 자격을 받으려면 자기 집주인이라도 그 집에서 2년 살아야 된다라는 그걸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운마 아파트에 막 갑자기 들어오고 황폐라고 내가 살아야 된다. 아니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운마 아파트를 계속 거기서 오래 살고 싶어서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운마 아파트 한번 가보셨어요? 아니 근데 뭐 사진만 봤는데 와 엄청납니다 사실. 진짜 옛날 복도식 아파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전세값이 이렇게 비싼 아파트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겠죠. 워낙 노후 아파트가 돼가지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지역 기준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뭐 전국으로 따지면 전세값 비싼데죠. 근데 어쨌든 2년 실거주 그저 있다 보니까 전세 물건이 없어진 거죠. 집주인이 이제 살았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용면적 74제곱미터의 경우에 작년 6월에 최고 6억 5천까지 거래가 됐는 게 올 들어 최고가 9억 5천까지 올랐던 게 최근 들어서 한 1억 이상 낮춘 매물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음마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 자산이 딱 그 정도라서 거기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거기 이제 재건축하면 비싸질 거라고 이제 투자 목적으로 사는 분들도 많을 텐데, 아 그럼 나 여기 안 살아도 되나 봐. 네. 근데 걔 중에는 그 거기 들어가 산다고
인테리어 비용을 또 많이 쓴 분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근데 어쨌든 전셋값이 좀 빠졌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성산이라든지 뭐 노원의 중계 뭐 이런 쪽에도 재건축 대상 아파트 중에 그런 전세 물량의 증가가 비교적 또렷하다. 그거 그 정책 이제 안 하기로 이제 국회에서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언론들이 이게 정말 필요한 규제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검증을 좀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 이런 어떤 논조의 기사들을 많이 뽑아내고 있고요. 어떤 이유든 간에 뭐 전세까지 좀 빠지는 게 좋긴 좋죠. 근데 이게 정말 이 이유대로 해서 전세값이 정말 하향 안정화 될 건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거 같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단신을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네. 대구 지역 미분양이 는다는 얘기를 1, 2주 전에 해드린 것 같은데 네. 작년에 우리 전국에서 집값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우리 저 정프로 고향 옆에 세종이거든요. 아.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네. 거기 뭐 국회 이전 얘기도 있었고 뭐 그래가지고 근데 최근 들어서 그 가격이 좀 빠진다. 작년 한 해만 세종 아파트 가격이요. 야 이게 평균 42.7%가 올랐으면 더블났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평균 42%가 올랐어요. 네, 세종 아파트 가격. 얼마 사이에? 작년 한 해. 1년 동안? 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여당에서도 이제 뭐 촌도론 같은 것도 나왔고 뭐 이제 국회 이전이 정말 가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세종은 공급이요 조금 네. 저 전국하고 좀 다른 게 반을 외지인이 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왜냐하면 세종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인들도 많이 들어와 살아야 된다. 공무원들만 사는 동네가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사실 이제 공급과 수요의 어떤 불균형 같은 거인데 왜 이렇게 빠지냐? 공급이 워낙 많아서 지금 입주 물량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대구의 미분양이 뭐 다소 는다라는 뉴스도 그것도 공급이 늘어서 그런 거고 네, 네. 세종도 물론 이제 지역적인 공급의 증가였습니다만은 세종도 어쨌든 굉장히 공급이 평상시보다 많이 늘어서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전세값이 좀 빠지고 매매가도 사실은 전국이 계속 오르는 것 서울 수도권 오르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썰렁할 만큼 매물이 많이 쌓인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얘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혹시 뭐 세종 사는 분들이 있으면 아 그건 뉴스 잘못된 거라고 일부 아파트다 별로 비인기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써주시고 근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대구 세종 주요한 도시죠. 네. 거기에 어떤 공급 물량 증가로 인한 미분양의 증가 그리고 가격의 하락 이런 뉴스들이 간헐적으로 작년에 전혀 없었던 뉴스거든요.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 것 같아서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세종 4-2 생활권이 연말에 대량 입주가 되면서 빠지는 추세는 맞다는 뭐 이런지 말씀을 주시기도 하네요. 뭐 이런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가재마을이라는 데가 있네. 가재마을 12단지 중흥 S클래스 센텀파크 2차 전용 84평이면 30평대잖아요. 지난 6월에 7억 4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앞서 1월에 기록한 최고가가 8억 5천만 원이었대요. 근데 이것도 뭐 들어가 봐야 되죠. 뭐 8억 5천짜리 향도 좋은 뭐 15층이고 이건 1층이고 2층이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 인근 단지들도 대체로 호가가 좀 낮아졌다고 하니까 그냥 특별한 호실의 문제는 아니지 않냐. 네. 자, 오늘 뉴스 3은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이제 또 미국은 그래도 어제는 조금 상황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 어떤 일들이 좀 있었는지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